아니 조사한다 그러니까 왜 죽이고 그리고 저분은 왜 썰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 잘못 갈렸는데 어떻게 죽었네요. 종이님이랑 승희님 어디예요? 네? 저요? 종이님이 전기실 쪽으로 빠졌고 저 마당으로 내려서 로비 그 입구 쪽에 왔거든요? 맞아요. 저 지금 선덕거실이에요. 제가 그 이루마님을 썰었어요. 얘기하다가 제가 썰었어요. 근데 조사를 하려고 장인사를 찾고 있는데 그 복도 앞에 추루사조과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15cm가 이루마 먹고 막 와리가니 치더니 추루사조과 먹고 아, 종치를 가야 돼. 하고 내려갔는데, 미즈님이 올라오다가 제가 스페이스바 잘못 누르고 썰었는데 저분이 왜 썰렸는지 모르겠어요. 보안관인데 그러면 지금 둘다잘 썰었다는 아니, 거예요? 저는 이루마님은 제가 썰 목적이 썰었고요. 미즈님은 그냥 썰렸어요. 그리고 추루사육관은 이미 제가 썬게 아니에요. 썰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썰었는데, 지나가다가 스페이스바 잘못 눌렸는데 썰렸다고요. 그거 우우님 앞에서 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마만만이 별소리 보안관인데 말고 잘 그냥 썰은 거 썰었다는 아니에요?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미즈님은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근데 잘 썰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안관이야. 그러면 지금 이루마님이랑 추루사주과님 시체 어딘지 말해봐요. 이루마님은 연못에서 죽었고 추루사주과님은 연못 바깥에 밑에 동쪽 거실 쪽에서 죽었어요. 근데 저분은 내가 왜 죽었는지 몰라. 추루사주과님은 그러면은 이루마, 추루, 미즈 총세 명이 좀 같은 데서 죽었다는 소린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 명을 다 죽일 수는 없고 나는 이루마를 죽였고 그래서 내가 장인사 하고 동쪽 거실을 내려오니 추루사주과 시체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15cm가 와갖고 시체 두 개를 다 먹어. 그래서 아, 이거 대머리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가려는 길에 페이스바 잘못 줄여서 억울한 미즈님이 난 썰렸어. 그걸 죄송한데 근데 우우님이 이거 아닌 것 앞에 같아요. 같이 썰어. 15cm가 그러면 대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분이 쏘였다는 거 오리가 대수리 알았다는 건데 15cm가 대수리인 거 보는 사람이 싸만다니 말고 더 있어요? 우우님 그니까 있었고, 쏘맹 있었고, 그 위에 또 누구 뭔 있었죠? 소리예요? 누구 있었죠? 저 있었는데요? 웅이님 있었고 다 거의 다 있었어요. 거기에 동쪽 거실 아, 다 안에 같이 됐어? 벤트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거의 지금. 그리고 제가 15cm 대머리 엄청 말하고 다녔어요. 달아 달아 이러면서 제가 신고하러 가다가 미즈님이 썰렸어요 저한테 유감TV. 나는 건투했어요. 사만다님 아닌 것 같아서. 나 아니야. 다르고 확인을 해야 정확하잖아요. 놀아버리겠네. 나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딸기님이 그쪽에서 온걸 봤어요. 제가 왔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옆인데. 딸기님이 오는 걸 봤다고요? 딸기님이 내가 복도에 내가 여기 한참 있다가 그때 종이님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왔는데 딸기님이 저쪽에서 저 화장실 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로 가고 있는데 종이 울렸으니까 거의 그쪽에서 저 올라온 근데 거지. 보안관, 저 보안관인데 혹시 장의사 없나요? 저 장의사 그럼 내가 아니에요. 딸기멋지를 내가 썰어볼게. 확실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 달려오긴 딸기멋지를 했어요. 썰면 너무 누구 달려고 하는 것도 이상해, 장의사가. 그리고. 제가 종 쳤다는 건 정말 저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을 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종 쳤으니까 사만다 달고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왜냐면 거의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사만다님을 다뤄봐야 아, 잘 썰었구나를 알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득에는 별로 동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요. 솔직히 제가 말하면. 그러면 제가 맞고라 갈게요, 그러면. 맞고라는 그러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거는 건데. 아니, 왜 여기서 확실한 사만다님이 이유가 진짜 없으니까 제가. 보안관이면 총 맞아야죠. 님이 써는 거 봤다고요? 그리고 대수리 총 맞은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딸기 연유 퐁당님 같은 분이 있을까 봐 장의사를 찾고 있는데 15cm님이 그걸 드셨다고요. 내가 종을 치러 가다가 미즈님이 억울하게 썰린 거라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님이 말하고요. 총을 일단 안 맞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아니, 그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본 상황으로는 내려가다가 실수로 썬게 아니라 미진님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냥 사만다님이 아 그냥 썰어야겠다고 썰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제가 아 생각해요. 그냥 봐야 썰어야겠다고 돼요. 썰었다고요? 네. 이거 어쩔 수 아, 없다, 그냥 이거는. 썰어야겠다 해서 썰었잖아요. 저 보안관입니다. 송골매가 어쨌든 뭔데? 소신이니까 무슨 송골매 같아요. 보안관이 아니라. 맞아요, 저도 소신입니다. 저말 들었어요. 네, 저 솔직히 말하면 보안관이라고 전안 찍,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안 찍, 아, 5대3 달렸네. 나 우우님한테 안 찍었는데. 설득당하긴 했는데, 나안 이거 찍었는데, 맞으면 큰 달렸네. 실수했습니다. 승희님이랑 우우님한테 뽕당님도 의심해도 설득당한 돼요. 거큰 실수했습니다. 저분이 송골매입니다. 어머. 맞잖아요. 미친가, 다는 게 맞다니까. 왜님 보고 송골매라 하지? 아니 맞잖아. 이거 그냥 썰어야겠다 하고 썰었어요. 제가 아까 그걸 아, 그거 들었어요. 우우님이랑 봤어요? 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통로잖아요. 내가 네. 밑에 있었고 네. 이제 사만다님이 내려오시다가 아 그냥 썰어야겠다고 퍽 썰었어. 그럼 그 말을 바로 다른 했어요? 쪽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아, 그 들었어요. 겹쳐가지고 못 엄마야. 들었어요. 그런 증언이 아, 나 필요했어. 계속 얘기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아까 전판에도 달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안 달았다가 지금 내가 달아가지고 된 것 같아요. 한 표 올라갔잖아요. 뭐야? 아니 빵수씨 님 아래 시체였는데요? 이거 전기실 시체로 불켰는데. 제 아래요? 그러면은 나랑 어 뭐야? 약간 연기 톤인데? 아니야. 응애님 안 되고 그러면은 아 그럼 말이 안 되네. 나는 그래서 응애님이랑 같이 안 되고 윗라인 사람들 다 안 된다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 아래 시체 있다 그래서 완전 내 발 밑에 있나 보네. 이거 나 몰라요 진짜. 이거 딸기님 안 되고 승희님 안 되거든요? 저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맨 마지막에 왔거든요. 근데 소맥님, 우은님, 뽕수님 같은데 우은님은 사만다님 달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그럼 빵수님하고 소맥님 둘이 남는데 잠깐 달지 말고 기다려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방금 전에 4대4로 건티됐잖아요. 근데 내가 우은님 얘기 듣고 설득당했다 하고 내가 표를 바꾸니까 바로 사만다님 달렸잖아요. 이게 믿어줄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의견 바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의 마음 확실받아야 된다고 봐요. 나는 송골매도 아니고 오리예요. 오리도 아닌 거죠. 거위인 거죠. 오리예요라고 하지 않았어? 그? 아 잘못 말한 걸까? 거위예요라고 하려고 그런 거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썰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나 진짜 응애님이랑 방금 얘기하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응애님이랑 가는 걸 본 사람도 있고 이건 내가 썰릴 뻔한 거기도 해. 나는 지금 전기를 켜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내가 응애님이랑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거든요? 근데 깨끗이 말이 맞는 게 표를 한 분이 바꿔서 어쨌든 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건티했어요. 아 저번에도? 네 똑같이 건티했어요. 아니 저는 진짜로 보안관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사만다님이 진짜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다가 우우님의 그 증언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막고라가 성립이 돼가지고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난 취준생님처럼 저렇게 솔직하게 말한 것도 거의가 맞을 것 같고 우우님 거의 확시고 내 입장에서 종이님은 신고했으니까 확시고 그러면 오히려 두 분밖에 안 남지만 딸기언니님은 사만다님 달자고 했으니까 거위고 소맥님밖에 안 남대. 이러면 내 논리로는 논리왕 어때요? 논리왕 대단하십니다. 제가 맞습니다. 사만다. 야 논리가 미래다. 와 여기에 와. 지금 상글리에 풀고 있었는데 와 뽕스 빵 이번엔 좀 잘했다. 대수리 보고 뽑았구나. 뽕빠씨 잘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열변 구하다가 아, 그것도 그래. 아니 아까 열변 구하다가 나 오리예요. 아 맞아 그거 물음표. 나 거기서 갈고리 핑찍을 뻔했잖아. 와 그 동선을 안 따고 잡았다. 문올리 뽕수빵수. 너무 억지. 혹시 이거 유튜브 각이었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 나는 정말 알고 있어요 진짜.